모델 유진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셀프 네일아트를 알려드릴 건데요. 여름에 잘 어울리는 상큼한 과일 네일아트를 할 거예요. 준비물은요, 이런 과일 파츠, 펜, 그리고 우드 스틱. 이거는 준비해도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좀 더 밋밋함을 없애기 위해서 큐베이드를 준비했어요. 파츠를 붙일 수 있는 셀글루. 매니큐어 컬러는 아무 색상이나 상관없는데 본인이 좋아하시는 컬러나 아니면은 뭐 과일과 어울리는 그런 색깔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저는 연두색과 주황색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도트를 찍을 만한 화이트 컬러, 그리고 착색을 막아줄 수 있는 베이스 코트를 준비하시고요. 다 끝나고 나서 밤을 내는 탑코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준비가 다 끝나셨으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베이스 코트를 다 발랐으면 컬러 먼저 칠할게요. 사선 모양으로 프렌치를 넣어줄게요. 이 세 손가락에는 주황색을 바르고 나머지 두 손가락에는 연두색을 발라줄 거예요. 네 번째 손가락은 딥프렌치를 넣어줄게요. 여기서 한 번 더 칠해줄게요. 연두색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칠해줄게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말랐다 싶으시면 도트로 넘어갈게요. 완성됐습니다. 네, 이제 파츠를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사용할 파츠를 먼저 꺼내주시고요. 젤글루를 파츠를 올릴 곳에 발라줄게요. 네, 오렌지 우드 스틱에 접착력을 위해서 탑코트를 살짝 바른 후에 파츠를 한 개씩 올려줄게요. 그러면 네 번째 손가락에 올려줄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큐빅을 올려줄게요. 크기는 좀 다른 걸 올려주시는 게 더 예쁘세요. 네, 다 마르셨으면 이제 탑코트를 바를 건데 이게 완전히 다 마르시지 않으면 번질 수 있으니까 다 마르시고 발라주셔야 돼요. 다 완성됐습니다. 올여름에 샵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예쁜 네일아트 즐겨보세요.